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치노 팬츠 추천을 했으니 치노 팬츠 코디를 해드려야죠. 치노 팬츠, 면 팬츠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제 코디 추천이 정답도 아니고 모든 코디도 아니니까 그냥 활용하셔서 즐거운 코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번 치노 팬츠 코디 편에서는 두 가지 팬츠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더 패브릭의 코튼 팬츠. 바지하는 세미와이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고 조금 더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 톤. 그래서 이 제품을 좀 더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치노 팬츠 코디로 활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팬츠는 노드 아카이브의 테이퍼드 치노 팬츠. 턱이 잡혀서 좀 더 여유로운 실루엣과 무릎에서부터 밑단까지 좀 줄어드는 테이퍼드 실루엣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 활용할 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란기도 좀 많이 안 돌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베이지 치노 팬츠의 면 소재감의 셔츠는 베이지. 사실 좀 프레피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옥스퍼드 셔츠를 추천드리지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고밀도 바스락 셔츠? 오케이. 클래식한 느낌을 줄 때는 베이프도 좋지만 너입을해서 벨트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갇혀 입은 듯한 느낌. 여기에 셔츠만 입기는 아직은 저녁에는 쌀쌀하니까 아우터 툭.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톤들인 올리브, 네이비, 뭐 카키 이런 톤들로 전체적으로 매칭을 해주시면 안전한 컬러감이 유지가 됩니다. 요즘 남적시가 이렇게 많이 입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지 치노 팬츠 생각보다 다양한 컬러감의 셔츠를 받아주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들의 셔츠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때 슈즈를 스니커즈를 활용하셔도 좀 더 캐주얼한 맛으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치노 팬츠에 진짜 예쁜 건 깅엄 체크 셔츠. 뭔가 유럽 카페에서 막 에스프레소 한 잔 이렇게 탁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체크 셔츠 단독으로 살짝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아우터로 좀 눌러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셔츠 단독은 아직 춥다? 거기 니트 얹어주시면 돼. 근데 이때 주의사항. 안에 셔츠를 목까지 잠그거나 카라를 밖으로 꺼낼 경우 조금 엄마가 입혀준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피해주세요. 셔츠를 제외하고 니트 단품도 굉장히 치노 팬츠에 되게 잘 어울리는데 봄 시즌에 맞춰서 니트 소재감을 면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프레피 클래식 룩에 쨍한 컬러감들 많이들 입어요. 그래서 컬러 뽀짝 니트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의 니트 가디건, 뭐 카라 니트 가디건 다 활용 가능하신데 이때 살짝 저는 이제 깔맞춤이죠. 슈즈랑 벨트 깔맞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브라운이면 브라운, 블랙이면 블랙 깔맞춤 한번 해보세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클래식한 느낌이니까 안에 이너 티셔츠를 입어주자. 뭔가 이렇게 집어내려서 막 너무 살이 보이면 살짝 보수적인 클래식함과 조금 달라. 아니면 치노 팬츠를 셋업 느낌으로 블레이저를 가져와서 연출해줘도 이쁜데 이때 니트 블레이저도 굉장히 이쁘다? 그리고 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게 너무 캐주얼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굵직굵직 막 스트라이프 이런 게 아니라 클래식한 룩에 얹어도 굉장히 잘 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라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젠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내볼까 해요.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빨리 입어야 되는 건 바시티 자켓. 치노 팬츠랑 바시티 자켓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혹은 바람막이도 치노 팬츠랑 은근 잘 묻기 때문에 시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태 더 힙해지고 싶으면 막 인스타 선글라스 같은 거 써. 막 그러면 인스타가 제가 캐주얼한 무드를 낼 때 치노 팬츠랑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뭔가 살짝 오버한? 아니면 더 오버해도 되지만 셔츠. 오버한 셔츠. 단품으로 입었을 때 그냥 셔츠, 치노 팬츠, 스니커즈 주면 끝나. 근데 여기다 조금 더 시티보이 맛을 더 풍부하게 내고 싶어. 그럼 셔츠를 좀 더 크게 가거나 뭐 안에 티셔츠 입고 풀어 해치거나 캡 이런 거 써주시면 제대로다. 그리고 집에 데님 셔츠를 구매해놨는데 어디다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신다면 치노 팬츠랑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데님 셔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치노 팬츠랑 입으면 됩니다. 다음 추천 상의는 럭비티.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 요 럭비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 색깔 보고 그러지 마요. 좀 무난한 럭비티 입어도 돼요. 럭비 티셔츠라는 거 자체가 생각보다 클래식한데 캐주얼하다? 요 맛이 나서 저는 좀 더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귀엽게 막 에코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예쁘더라고. 그리고 캐주얼한 무드를 살리려면 조금 더 시선 강탈 스트라이프를 갖고 들어와서 후리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담백한 컬러감의 니트도 좋지만 캐주얼하고 봄이 오고 햇빛이 뜬 만큼 좀 더 쨍한 컬러감의 니트 어떠실까요? 진짜 옷으로 봄을 만끽하는 맛으로다가 아니면 카라 니트를 활용하는데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 좀 더 귀여운 카라 니트로 이렇게 뽀짝뽀짝하게. 그리고 학생분들은 막 치노 팬츠에 맨투맨 입고 이렇게 막 크로스백 같은 걸 이렇게 매주면 대학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맨투맨이 잘 묻으면 후드도 잘 묻지. 뭐 자수가 들어가고 프린팅이 들어가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어울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반팔 카라 니트들이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랑도 치노 팬츠 예쁘고 스트라이프 반팔 니트 같은 거 입어줘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쁘더라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치노 팬츠 코디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준비한 코디가 정답도 아니고 그냥 제 취향 반영된 코디들입니다. 그래서 영상 속 코디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끊어줘. 빨리 끊어줬다. 뭘더 원해. 어떡해.